이 동영상은 초음파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하태랑 이제 발목, 발의 이제 정상 초음파 소견을 이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동영상입니다. 이 하태는 우리가 크게 이제 전방구액, 외축구액, 후방구액이 있는데 후방구액은 이제 천부와 신부로 나눕니다. 엔테리어 컴파트, 라테럴 컴파트, 딥 포스테리어 컴파트, 슈퍼피셜 포스테리어 컴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MRI만큼 섬세하게는 볼 수가 없지만 초음파로 이렇게 디지털이나 아날로그식으로 쭉 연속으로 해서 초음파로 다 머슬과 근육과 뉴로바스큘러를 보실 수가 있어요. 그걸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걸 하겠습니다. 이제 포스테리어 컴파트먼트가 남았는데요. 머슬은 자 이제 엎드려 보실래요? 이제 누워볼까? 자 됐습니다. 오늘은 이제 엑시알 뷰만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. 나중에 이제 사지탈 뷰랑 다 보여드릴 거고, 일단은 이제 앵클은 또 다른 이제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, 이제 풋도 또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, 오늘은 이제 이 하태 부위에 우리가 뉴로바스큘러가 아닌 마이올로지, 즉 머슬과 텐던이 이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한 동영상을 계속 촬영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, 자, 종골이에요. 종골. 종골인데, 여긴데, 종골인데, 아킬레스건이 이제 보이죠? 예, 보입니다. 이거 이제 프로시마를 쭉 가겠습니다. 쭉 가시면 아킬레스건. 쭉 가다가 보면 이제 뭐가 여기 머슬이 쭉 튀어나옵니다. 뭐가 나오냐면, 예. 이게 머슬입니다. 이게. 여기, 이제 여기 가는다는 거, 여기 아킬레스건이고, 요 아래는 이게 머슬입니다. 이게, 슈랄러브, 예. 뭐지? 솔레우스 머슬입니다. 솔레우스 머슬. 솔레우스 머슬은 보세요. 여기서부터 쭉 길죠. 여기서부터. 그럼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냐? 요거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쭉 가다 보니까 솔레우스는 점점 이게 폭이 이렇게 여기까지. 즉 라테랄 컴파트먼트와 포스테리어 컴파트먼트 경계부터 메디알로 쭉 가면 이게 티비아까지거든요. 이게 티비아. 그 붙는 부위까지 쭉 넓게 퍼집니다. 넓게 퍼지면서 계속 이제 프로시멀로 갑니다. 프로시멀로 쭉 가더니, 뭐가 이게 하나 이게 보이네요. 솔레우스와 아킬레스 텐던 사이에 이게 뭐가 이렇게 하나 보입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쭉 갈게요. 요거 보이시죠? 요거. 지금 이제 이게 사라져서 한번, 요게 이쪽으로 가는 플란타리스 머슬 텐던입니다. 플란타리스 텐던. 요거 가느다르게 요 보이는 거 있죠? 요거 여기서는 아킬레스 텐던의 흡수 그 디지털에서는 아킬레스 텐던의 융합이 됐습니다. 다시 한번 플란타리스만 볼게요. 쭉 갔다 보면 뭐가 하나 단독으로 해서 이렇게 보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흐지부지하게 되면서 원래는 저 위까지 사라지는데 이제 플란타리스 텐던을 본 거고요. 자, 여기서 다시 아킬레스 텐던에서 프로시멀로 가다 보면 솔레우스가 보인다고 그랬어요. 메디알부터 라테랄까지 있는데 더 프로시멀로 가면 더 라테랄 이게 피블라고요. 더 메디알 아니 티비아로스 포스테리어고 티비아 본입니다. 이렇게 해서 보는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갑니다. 프로시멀로 계속 올라가서 딱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보입니다. 이제 이게 아킬레스 텐던의 거의 프로시멀인데 여기 보면 이게 보여요. 다시 디스탈 쭉 내서 아킬레스 텐던 쭉 올라갑니다. 솔레우스 이 솔레우스 머슬 이게 아킬레스 텐던 가늘어지죠. 계속 올라갑니다. 짠 보니까 머슬 두 개가 양쪽에 있네요. 이 메디알하고 라테랄. 메디알하고 라테랄. 이게 가스트롱림이었습니다. 가스트롱림이었어요. 메디알헤드, 가스트롱림이었어요. 라테랄헤드. 대개 이제 테니스 레그가 생기면 디지털 레그가 생기죠. 여기. 그 솔레우스와 가스트롱림이스의
정전 요 사이에 이제 헤마토마가 보이든지 그럽니다. 그건 이제 XR뷰 볼 때 여기가 샤프한 게 또 없어지고 그런 소견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가 아킬레스 텐던이 가느다란 건막이고 좀 더 프록시마로 딱 올라가니까 머슬이 두 개가 보인다 그랬어요. 이 두 개 보이는 게 메디알 헤드 가스트로메뉴스, 라테럴 헤드 가스트로메뉴스 쭉 올라갑니다. 자, 라테럴 헤드부터 쭉 보시면 어디에 보냐? 예, 여기. 그죠? 그 디지털 피모에 그 포스트레 콘다일에 이제 라테럴 하나 붙고 다시 디지털로 쭉 내려옵니다. 라테럴 헤드 말고 이제 메디알 헤드를 볼게요. 자, 라테럴 헤드고 솔레오스고 이제 메디알 헤드입니다. 메디알 헤드도 머슬이 여기 메디알에 부터 카프의 중앙까지 있는 거죠. 자, 이 머슬이 어디에 붙는지 좀 보겠습니다. 쭉 보면 쭉 봐서 여기에 삭슴째고 이제 여기에 피모의 콘다일의 포스트 메디알 콘다일입니다. 이렇게 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게 포스트레어 컴파트먼트 중에서 슈퍼피셜 포스트레어 컴파트먼트입니다. 이거를 이제 프로시멀부터 디지털까지 쭉 보실 줄 알아야 또 이제 솔레어스나 가스트로니미스의 어떤 병변이 있거나 외상이 있으면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슈퍼피셜 포스트레어 컴파트먼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. 자, 종골 아킬레스 텐던 시작을 합니다. 쭉 옵니다. 아킬레스 텐던. 자, 솔레어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머슬 텐던 그대로 있고요. 솔레오스 머슬 보기 시작하고 쭉 올라갑니다.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게 메디알 헤드, 라테럴 헤드, 가스트로메뉴스죠. 이게 이제 센터인 겁니다. 라테럴 헤드 머슬이 좀 가늘긴 한데 쭉 올라가다 보면 이 머슬 파이버가 가늘어지면 여기 싹 숙죠. 여기가 페브라 콘다일에 라테럴 헤드고요. 다시 디지털로 올라와서 메디알 쪽으로 가서 이제 이게 메디알 헤드죠. 가스트로메뉴스 메디알 헤드. 여기에서 쭉 이게 전체가 지금 메디알 헤드인데 이만큼이 쭉 올라가면 여기서 이 전체가 가늘어지면서 이쪽으로 싹 습습니다. 이게 이제 피모의 메디알 콘다일의 포스테리어 쪽입니다. 이게 이제 슈퍼피셜 포스테리어 컴파트먼트 중에서 슈퍼피셜 컴파트먼트의 마이얼러지 있고요. 여기 이제 간단하게 하는 김에 설명을 드리면 아킬레스 텐던 쭉 해서 요거 보이시죠? 요거 살짝 빼면 베인 보이시고요. 살짝 누르면 베인 없어집니다. 요거 여기도 쭉 이렇게 오는 게 보이시죠? 살짝 떼면 베인 보이고 누르면 베인 안 보이고 요거 보이시는 거 프로시마까지 쭉 올라가 볼게요. 프록시마까지 쭉 올라갑니다. 쭉 올라가면 메디알 가스트로메뉴스 메디알 헤드와 가스트로메뉴스 라테럴 헤드 그 사이로 계속 지나갑니다. 자, 살짝 떼볼게요. 이제는 배에 안 보이네요. 이게 쭉 올라가는 이게 슈랄러브입니다. 슈랄러브. 그래서 프록시마까지 쭉 올라갔다 보면 이제 딥하게 내려와서 그 티비알 러브랑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. 이게 이제 티비알 러브고요. 예, 나중에 누러봤을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.